여름철 보신탕 수요가 늘면서 요즘 개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개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도살업자들이 개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개를 도살한 다음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개 도살장입니다. 평범한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의 개가 도살돼 시중 보신탕집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도살되는 개들은 하나같이 물이 주입돼 무게가 부풀려진 상태로 시중에 공급됩니다. 도살업자들은 개를 도살한 뒤 고무 호수와 주사기처럼 생긴 이런 쇠파이프를 이용해 개에게 물을 주입했습니다. 물을 넣으면 보통 3근에서 많게는 6근까지 무게가 불어납니다. 더구나 이 물은 더러운 지하수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개고기는 이런 식으로 무게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부 다 물먹인 고기고요. 시중에 나오든 어디 가든 간에 물먹인 고기라고요. 그건 대한민국의 보신탕 먹은 사람들은 전부 물먹은 사람들이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670여 마리의 물먹인 개를 팔아 1,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44살 노경식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